자, 여기서 가위가 떨어지나요? 이건 진짜 이기기 거의 불가능. 체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이루카 움직임이 지금 너무 좋아서 따라 들어가는데, 아니 이루카는 뭐 공격하는 게 많이 없어요. 아, 가위 무너짐. 아, 이루카. 와, 미쳤습니다 지금. 야, 가위 오이 맞고 죽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살아있어요. 야, 저걸 또 한 대 맞고 바꿔치기 하면서 저피로 살아나는 이루카. 오히려 데미지를 주고 있어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됩니다 가위.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아, 바꿔치기 하는 이루카 대단해요 지금. 와, 다 피하고 있어. 와, 이루카 다 피하고 있어요 지금. 또 피했어 이루카. 아, 수리검으로. 와, 이렇게 무너지나요? 이렇게 가위가 무너지나요? 자, 마지막 라운드로 갑니다. 이루카 대 가위의 경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위. 하지만 여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럼 이루카는 여기서 끝내야 돼요. 잡기 좋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근데 이루카 충분히 이길만한 게 굉장히 강했어요. 여, 상대 코코볼 던지는 타이밍에 평타 빼는 플레이 좋아요. 어, 바꿔치기 쳐주고요. 자, 카운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오예요. 바꿔치기 치는 가위. 저 오이 맞으면 바로 직사합니다. 바꿔치기 없어요. 이제는 맞기만 하면 죽어요. 맞기만 하면 죽어요. 맞기만 하면 죽어요. 가위 맞고 있어요. 이걸 대이변을 만들어내나 이루카가. 와, 가위 죽습니다. 잡기 좋아요. 아, 그런 체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아,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무너집니다 가위. 야, 진짜 이루카가 이걸 흑수저에서는. 야, 그래도 이건 좋은데. 자, 그래도. 아, 이거 맞으면 안 돼요! 바꿔치기 치는 가위! 아, 가위 한 대만 맞으면 죽습니다! 가위 한 대라도 맞으면 죽어요! 이루카 바꿔치기 없습니다! 이루카 바꿔치기 없어요! 야, 오이를 인술로 씹어주는 가위! 자, 이거 먼저 가위가 때리면 모릅니다! 가위가 먼저 때리면 몰라요! 오이 바꿔치기 치는 가위! 상당합니다, 지금! 둘 다 바꿔치기 없어요! 아, 여기서 분필 지우개를 던졌어요! 저기서 분필 지우개를 던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야, 이걸 이루카가 마지막에 분필 지우개를 던져주며, 아, 가위를 쓰러뜨리네요.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분필 지우개 던지는 거. 와, 진짜 예상치도 못했던 진짜 흑수저 리그는 진짜, 아, 이건 무슨 수리검도 없습니다. 아,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이루카가 결승 가서 우승하는 것도 깔끔해. 왜냐면 여기서 가장 못 났거든요. 어, 여기서 가장 못 났는데 내가, 그래, 내가 흑수저다. 어, 내가 이 중에서 제일 못 났다. 어, 니들은 흑수저로 생각하겠지만, 어, 니들은 이때까지는 결국 은수저였던 거다. 어, 진짜 내가 진정한 흑수저였다. 아, 진짜 우승하는 게 좋은 게 아니지만 사실, 어, 이루카가 우승할 확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제3의 나루토 캐릭터 CPU 리그 흑수저 리그. 이걸 이루카가 가위를 쓰러뜨리면서 8강전에서 4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어, 상대는 린입니다 린. 이렇게 된다면 린의 역시나 통나무 인술이 정말 정의 구현이 되겠습니다. 어, 가위를 무너뜨리며, 어,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마 린을 많이 응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게 가위가 수리검이었다면 피했을 수도 있어요. 분피지우개를 피하라는 거는 나루토 애니 20년을 봤지만 그런 설정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제 3회 나루토 캐릭터 CPU 리그 흑수저 리그. 자, 다음 4강전 매치는 쿠시나 대 롱리의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대간을 꺾고 올라온 쿠시나, 사륜안을 꺾고 올라온 롱리. 자, 가위도 떨어졌기 때문에, 어, 롱리 흑수저의 완성 아직 남아 있어요. 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롱니가 흑수저라면 쿠시나는 숟가락 살인마죠. 자, 4강전은 4강전 3전 2선승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필드의 영향은 안 받을 겁니다. 수둔을 쓰는 닌자도 아니고 뭐 치돌이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우, 처음부터 오이를 쓰는. 아, 역시 숟가락 살인마. 이루카가 분필로 분비지우개로 사람 죽이면 구신하는 국자와 숟가락, 국어, 그리고 후라이팬, 냄비 다양하거든요. 자, 오이입니다. 아, 들어갔어요. 롱니 좋아요. 쿠시나가 살짝 점프했는데 약간의 다시 좀 쿠시나가 떨어진 것도 있고 상단 판정 좀 받았죠. 그리고 후라이팬 어택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바꿔진 양쪽도 많습니다. 자, 들어오는데 롱니. 아, 여기서 후라이팬 어택 좋습니다. 좋아요. 쿠시나 되게 여유로워요 지금. 쿠시나 체력은 많이 없지만 오는 거를 계속 차크라로 끊어주는 플레이 좋거든요. 차크라 후라이팬 어택으로. 저거 잘 피했습니다. 롱니 저거 맞으면 되게 아파요. 그리고 쿠시나가 중간에 큰 냄비를 떨어뜨리는 동작이 있는데 그 동작 진짜 조심이 됩니다. 아마 스틱 어택일 텐데 그게 맞으면 정말 아프기 때문에. 자, 오이죠. 아, 바꿔치는 롱니 좋아요. 자, 차크라 채워주고요. 자, 때려주는 롱니 평타 다 때렸습니다. 자, 자신의 스승의 복수를 해야 됩니다. 아니, 또 복수라 보기는 자신의 스승의 못했던 한을 풀어야 되겠죠. 잡기 좋습니다. 자, 흑수저 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어요. 롱니 상당히 강해요. 아무래도 쿠시나가 프라이팬은 세지만 롱니의 움직임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캐릭터 자체 설정이 좋기 때문에 잡기 좋아요. 우리 쿠시나 상대가 얼굴이 많이 다쳐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가 파괴됐기 때문에. 자, 바꿔치기 없습니다. 일단 원다운 시키는 롱니. 자, 일단은 상대의 목숨을 한 목숨 일단 제압시켰습니다. 원다운. 자, 롱니 좋아요. 체력이 지금 두 줄, 아직까지 두 줄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가볍게 쿠시나를 눌러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지금. 쿠시나도 이렇게까지 무너질 만한 카드는 아닌데. 롱니 모션이 너무 좋아요 지금. 자, 계속 달. 그리고 평타 차크라 인수 쓸 때 쿠시나보다 더 빠른 것 같죠. 상당히 빠르거든요. 채솔린자 자체가 움직임이나 걸어다니는 거 뛰는 게 되게 빠르기 때문에. 쿠시나가 지금은 전혀 재정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차크라도 없고. 아, 이제 바꿔지기 차긴 하지만. 그래도! 야, 방금 평타는 정말 셌어요. 자, 잡기 좋습니다, 롱니. 잡기 좋아요. 자, 주걱 피해주고요. 이루카는 분피 지우개를 수리검으로 날리지만 쿠시나는 주걱 3개를 수리검으로 날립니다. 차크라 수리검으로. 자, 계속해서 주걱 날리고 있어요. 자, 차크라 오이죠?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롱니 오이 딱 피해서 들어가는 판단 좋고요 지금. 쿠시나 체력 많이 날았습니다. 자, 공중 때려주고요. 다시 한번 공중. 자, 나뭇잎 선풍. 자,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때려주는 쿠시나. 자, 상대 오이 쓸 수 있어요. 자, 잘 피했습니다. 아, 카운터 좋습니다. 롱니 수리검 써주고요. 자, 달려드는 쿠시나. 달려드는 쿠시나. 그러나 이걸 쿠시나 한번 평타 다 때렸어요. 자, 지금부터는 역전 가야 돼요. 자신도 원다운 시켜야 돼요 지금. 자, 무조건 따라 들어가서 원다운 지금 시켜야 됩니다. 5위거든요 옆으로 피해주는 플레이 좋습니다 쿠시나. 자, 닌자 도구 이런 것도 좀 써야 되겠는데요. 자, 바꿔치기 썼고요. 쿠시나 다시 한번 바꿔치기 썼죠. 롱니 쿠시나 바꿔치기 썼는데 5위. 오! 야, 가이나 롱니는 5위를 5위로 막으려고 하네. 상당한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절대 자존심을 굽히지 않아요. 자, 좋습니다. 기폭자 체력이 없어요. 아, 롱니 원다운 되겠는데요. 자, 아, 여기서 다시
원다운 시켰습니다. 자, 양쪽 다 원다운 마지막 목숨 남겨두고 있습니다. 후시나가 너무 많이 다쳤기 때문에 아 이건 롱리가 좀 많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야, 나뭇잎 선풍 피해준 5위에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프라이팬 어택 피해준 롱리 좋습니다. 자, 달려드는 롱리. 자, 피해주는 구시나. 수리건까지 여유롭게 잘 피했어요. 자, 차크라 채워야 되겠죠, 구시나. 자, 양쪽 다 차크라 채워주고 있고, 롱리가 체력이 풀이네요. 아, 지금 롱리 지금 거의 안 다쳤어요, 지금. 자, 좋아요. 구시나 좋아요. 구시나 좋아요. 구시나 좋아요. 아, 저런 식으로 얄밉게 치고 빠지는 플레이 좋고요. 오이 이거 괜찮습니다. 그쵸, 차크라 대치로. 자, 인수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나뭇잎 선풍이죠. 자, 바꿔치기에는 구시나 좋습니다. 구시나 차크라 채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차크라 채워야 돼요, 지금은. 자, 바꿔치기 둘 다 있는데. 아, 인술 좋아요. 순간적인 인술 플레이 좋습니다. 아직은 역전하기 힘들지만 많이 따라왔는데, 구시나 지금. 자, 공중 때려주고요. 공중 때려주고요. 자, 지상에서 빠져주고, 때려주고, 빠져주고, 이런 플레이 좋아요. 자, 달려드는 다시 한번 구시나의 후라이팬 어택 피해주는 롱리. 자, 뒤로 넘어가면서. 자, 공중으로 구시나가. 자, 때려줬습니다. 잡기! 바꿔치기로 피해주는 구시나! 롱리! 바꿔치기가 없습니다! 롱리 바꿔치기 없어요! 이걸 구시나가! 진정한 숟가락 살인방가요! 한 방의 데미지는 없지만 잔인하게! 아! 그러나! 각성 갔어! 연하! 연하 갔어요! 아! 엄청나게 빠르죠, 롱리! 이거 이기면 구시나 인정해줘야 돼요! 상대 체력도 역전하고 과연 이 연하까지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달려드는 롱리! 프라이팬 어택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바꿔치기 없습니다, 구시나. 상대가 너무 빨라. 와, 그러나 카운터 어택 때려주고요. 바꿔치기 없어요, 구시나. 바꿔치기 없어요, 구시나. 바꿔치기 없어요, 바꿔치기 없어요, 구시나. 자, 그러나 때려주고 때려주고, 구시나 바꿔치기 없습니다. 뒤로 넘어주는 플레이 좋아. 카운터로 시간 벌어주고 바꿔치기 찼어요. 롱리는 바꿔치기 하나뿐인데 구시나는 바꿔치기가 만땅이에요. 이러면 또 체력적으로 봐야 돼요. 카운터 어택 구시나 좋습니다. 잘 따라왔어요, 지금은. 하지만 체력이 너무 없습니다. 체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체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오이에요. 이거 바꿔치기 피해주는 구시나 정말 좋은. 다시 한번 바꿔치기. 와, 움직임이 살아있어요. 역시 혹하게 하네요. 반 이상은가요? 그러나 칭찬해주면 안되겠죠. 아, 롱리가. 와, 이건 사실 롱리가 이겼어도 1분 30초 전엔 이겼었던 경기였거든요. 진짜 1분 30초 전에는 이겼을 만한 그런 경기였는데, 아, 진짜 쿠시나는 숟가락 살인마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이 진짜 진이 나빠지네요. 한 방이 뭐 있는 카드가 아니야. 계속해서 따라오는데, 그 한타 한타가 진짜 아프진 않은데 누적이 되니까 끝나지가 않네, 경기가. 아, 대단합니다. 거의 역전까지 갈 뻔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는, 일단 첫 번째 경기는 롱리가 1대0으로 쿠시나를 1라운드를 제압합니다. 제3의 나루토 캐릭터 CPU 리그, 흑수저 캐릭터 리그, 쿠시나 대 롱리의 경기 두 번째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맵에서 싸우도록 하죠. 자, 처음부터 오이를 쓰는데요. 아, 지금 쿠시나도 뭔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롱리가 일단은 처음 바로 오이 들어갔습니다. 자, 움직임이 점점 살아가고 있어요. 몸에 열이 더해지면 운동이 더 잘 되는 거거든요. 역시나 채솔 닌자입니다. 막강하죠? 후라이팬 어택 좋습니다. 자, 저 후라이팬 어택이 진짜 안 아픈 것 같아도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한 대만 맞으면 체력 솔직히 비슷해지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자, 주걱. 잡기 들어가지 않았고요, 구시나. 자, 카운터 좋습니다, 롱리. 포코볼. 자, 롱리. 아주 가볍게 모두 패션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구시나. 자, 카운터. 자, 둘 다 바꿔치기 많고요. 자, 오이죠. 아, 바꿔치기 해주는 롱리 좋습니다. 자, 쿠시나 따라 들어가고요. 자, 공중 때려준 롱리.
자쿠라 채워주고 굿이나 5입니다. 아 빨렸어요. 저게 영역이 조금 넓거든요. 상단에 떠있는다고 해서 피하지 못해요. 아 들어가고 있어요. 진문 개진 토마토의 완성. 와 진짜 오이가 주먹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흑수저의 최강 설정이에요. 야 진짜 자 이번 판은 쿠시나가 좋은데요. 자 공중 때려주고요. 자 5위입니다 아 다시 한번 여기서 롱리가 좀 따라가는데요. 쿠시나 각성하면 좀 셀려나? 자 각성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근데 못갔죠? 자 지상에 때려준 쿠시나 5위입니다 어, 야 순간적으로 상대가 들어오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바꿔치기로 5위를 중간에서 캔슬할 쿠시나 이런 플레이도 좋아요. 저런게 멀티에서 오히려 힘듭니다. 정말 잘하는거예요. 자 롱리가 계속해서 데미지 추가하고 있는데 롱리도 안되니까 이제는 기폭찰이나 이런걸 쓰고 있어요. 코코볼 뭉치를 쓰고 있습니다. 롱리가 상대에게 불을 지르면 무조건 자신의 그 인술이 아니라 닌자 도구라 보시면 됩니다. 쟤는 저런 능력이 없어요. 야 진짜 치열하게 흘러가는데 자 과연 누가 먼저 원다운을 시킬 것인가. 자 바꿔친 쿠시나가 많지만 평타면에서 롱리가 좋지 않을까. 아우 야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쿠시나. 지금은 바꿔치기 없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땄어요. 제대로 땄어요. 굉장히 흥분해 있죠 지금 평타 다들. 오이 자 피해준 롱리 좋고요. 자 오이 이거 맞으면 안됩니다. 야 진짜 유저가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 목숨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구시나가 죽기 전에 유저라면 그냥 오이를 저기서 쓸 거란 말이지. 계속해서 하나라도 맞으면 이득이니까. 야 근데 구시나 되게 이득 많이 봤어요 지금. 저 정도 목숨으로 벌써 체력의 4분의 1을 빼버렸습니다. 이거 이 정도 많이 이득 본 거거든요 지금. 자 오이입니다 자 옆으로 피해주고요. 야 상대 들어오는 것까지 공중 점프로 뒤로 점프해줘 피해주는 구시나. 좋습니다. 이번 판 확실히 쿠시나가 굉장히 좋아요. 움직임 살아있습니다. 자 수리곤도 피해주는 쿠시나 후라이팬 들고 왔고요. 자 바꿔치기 양쪽도 없습니다. 양쪽 다 바꿔치기 없어요. 아 한번 빨았네요. 야 지금은 들어오는 거 잘 봤습니다. 공중에서 들어오는 거 잘 봤어요. 공중에서 들어오는 거 잘 봤습니다. 형타를 미리 준비해놓았어요. 아 후라이팬 어택 좋습니다. 이번 판은 쿠시나가 많이 좋아보이는데요. 자 카운터 좋고요. 자 이제 마지막 매치입니다. 여기서 쿠시나가 이번 라운드까지 무너지게 되면 2대0으로 롱리가 결승 가는 거고요. 하지만 근데 체력면에서 쿠시나가 지금 퍼펙이기 때문에 거의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1대 가는 거죠. 자 롱리 밀어쳐주고요. 자신의 스승을 무너졌습니다. 이루카타이한테 말이죠. 여기서 쿠시나한테 막히면 안 돼요. 결승 가서 이루카를 만나서 복수를 하든 흑수저의 우승을 보여주든 여기서 무너질 만한 카드는 아니에요. 순간적인 평타 굉장히 강한 모션이었어요. 좋아요 롱리 움직임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 쿠시나를 상대로 역전했습니다. 롱리 갑자기 폭발하고 있어요. 롱리 갑자기 폭발하고 있어요. 롱리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무시하게 폭발하고 있어요. 역전을 해주면서 지금은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쿠시나가 아 그러나 쿠시나가 다시 한번 체력만 맞춰줬어요. 쿠시나도 지금 체력 거의 가까이 맞춰줬고요. 자 잡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바꿔치기는 쿠시나 아 후라이팬 어택 피해준 롱리 바꿔치기 없습니다. 롱리 바꿔치기 없어요. 오이 들어가면 지금 이거 무조건 맞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공중 때려준 쿠시나 자 후라이팬 어택 후라이팬 어택 연달아 두 번 날려주면서 첫 번째 건 막았지만 두 번째 건 맞지 못했습니다. 롱리 다시 역전해주는 쿠시나 이거 각성필이에요. 아 각성 아니네요. 자 쿠시나 때려주고요. 둘 다 5위에요 야! 거리가 좀 짧았죠 쿠시나. 자 롱리 바꿔치기 없어요. 롱리 바꿔치기 없습니다. 롱리 맞으면 죽습니다. 아 바꿔치기 찼네. 이제 바꿔치기 찼어. 자 쿠시나가 상황은 좋은데 그래도 모릅니다. 왠지 롱리라면 해내지 않을까 싶어요. 왠지 롱리라면
왠지 흑수저의 진짜 2대0으로 결승을 할 만한 카드거든요. 어, 쿠시나가 너 뭐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지금 거리가 안되니까요. 자, 농리 바꿔치기 하나 있습니다. 정말 치열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아, 롱니 무너졌습니다. 아, 정말 분발했지만, 어, 정말 열심히 싸웠지만, 아, 첫 번째 경기는 쿠시나가 이기지 못할 경기를 쿠시나가 어 거의 따라갔다가 졌다면, 이번에 롱니는 롱니가 이기지 못할 경기를 거의 따라갔다가 졌네요. 양쪽 다 변수는 없었어요. 어, 양쪽 다 변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숟가락살인마대 채술인자 롱니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로 가보도록 하죠. 1대1 동점에서 과연 오늘 제3회 나루토 캐릭터 CPU 리그 흑수저 리그 결승전 왼쪽 자리를 차지할 캐릭터는 누가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5위를, 아, 그러나 주걱으로 5위를 바로 막아버렸어요. 쿠시나가 일단 선빵 쳤습니다. 좋습니다. 자, 5위죠? 아, 이건 좋아요. 어, 이건 좋습니다. 극대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 후라이팬 어택이 정말 다 좋은데 좀 거리가 좀 짧네요. 어차피 채술인자에서 근데 근접에서 올 거여서 상관이 없어요. 멀리서 뭐 화두 날리는 그런 캐릭터만 모르겠는데. 자, 롱리 왔습니다. 자, 쿠시나 5위까지 거의 장판 깔기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 일단 체력은 롱리가 좀 더 앞서고요. 많은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바꿔치기 롱리. 아, 후라이팬 어택! 아, 정말 야무져요 숟가락살인마. 어, 저 후라이팬은 안보입니다. 이제 숟가락살인마로 보여요 저게. 자, 5위. 어, 수리검으로 잘 끊어줬고요. 주걱으로 잘 끊어줘. 주걱이죠. 네. 자, 롱니 때려주고요. 자, 평타 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자, 장비가 파괴되면, 장비 파괴된 자는 방어력이 내려갑니다. 단 공격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될 수 있어요. 어, 마치 철권의 레이지 모드 같은 그런 모드죠. 자, 자, 5위 있습니다. 아, 쿠시나 지금 너무 지금 마음의 문을 쉽게 열어줬는데요. 어, 좋습니다. 이때까지 잘 막아내다가, 그쵸? 한번 흔들렸어요 지금. 자, 때려주는, 평타 때려주는. 자, 5위입니다 와, 그러나 롱리는 지금 까다로운 5위도 잘 피해주고 있고요. 아, 거기다 인술까지 피해주고 추가적으로 스틱어택을 준비해서 뒤로 백덤벌링으로 데미지까지 주고요. 강합니다. 아, 여기서 후라이팬 어택 들어갔어요. 어, 후라이팬 어택 좋습니다. 각성할 수 있어요. 아, 롱리 들어왔어요. 쿠시나 바꿔치기 없어요. 쿠시나 바꿔치기 없어요. 아, 롱리 원다운을 시켜냈습니다. 자, 좋아요. 롱리 좋습니다. 자, 롱리 원다운 냈고요. 자, 쿠시나, 이제는 쿠시나도 더 이상 무너지면 안됩니다. 쿠시나도 흑수저가 되고 싶어서 흑수저가 된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마을이 버리고, 그리고 나뭇잎 마을에서도 마치 도구처럼 쓰이지 않았습니까? 아, 미수라는 진짜 그 괴물을 자신의 몸에 넣으면서 한게 뭐가 있습니까? 도움닫기 역할이죠. 왜? 자식 낳고 죽었으니까, 주인공 낳고 죽었으니까, 남편 만나 뭐 했습니까? 같이 죽었죠 저 세상으로. 여기서만큼은 언제까지 기억 속에, 나루토 기억 속에 남아있어야 됩니까? 그런 캐릭터 아니란 말이죠 쿠시나도. 이젠 보여줘야 됩니다. 비록 지금 원다운이 먼저 됐지만 1대1 동점 따라왔기 때문에, 어, 반드시 우리가 가이나 롱리 이런 캐릭터들만 응원해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 이런 진짜 빛을 못 보고 무너져가는 캐릭터들, 이런 캐릭터들의 재발견이 진정한 흑수저의 가치거든요. 자, 그러나 롱리, 자, 빈틈을 주고 있지 않아요. 강합니다. 쿠시나 일어나야 돼요. 당장이라도 숟가락을 들어서 정수리를 파먹어야 돼요 지금. 아, 자신이
진짜 사람을 죽이는 직업이라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닌자거든요. 좋아요. 카운터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돼요. 지금